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테들러 펜을 이용해서 설경 드로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스테들러 펜은 0.3mm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용된 사진은 네이버 밴드의 어반 스케치 동호회에서 이를 미션으로 제공한 사진입니다. 사진을 이용해서 스테들러 펜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수채화 물감으로 한번 채색을 해볼 텐데, 종이의 재질이 이렇게 좋은 종이가 아니라서 수채화 물감에 효과가 잘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드로잉과 채색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들러 펜은 일정한 굵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굵기 조절을 하려면 다른 굵기의 펜을 같이 써야 되고요. 대신 깔끔한 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번지질 않기 때문에 수채화 물감을 올렸을 때도 선을 같이 이렇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그냥 선으로만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인 드로잉을 한 다음에 제가 수채화 물감으로 한번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이가 이렇게 썩 좋은 종이가 아니고 일반 드로잉 북이라 수채화 종이에 비해서는 효과가 잘 살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라인과 물감이 같이 어울리는지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채화 물감을 함께 사용했을 때 수성이 아닌 듯해요. 그래서 선이 번지지는 않습니다. 선이 함께 잘 살기는 하는데 종이가 이렇게 좀 별로 좋은 종이가 아니어서 물감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수채화 물감의 특징을 잘 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수채화 전용지의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다음 영상에서는 수채화 전용지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